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피카소가 아니고요 피카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pig 뭐죠? 돼지네요, 돼지. The painting pig. 자, 일명 그림 그리는 돼지 피카소가 되겠습니다. 자, here is a pig that has the special ability to paint. 자, 여기 그림을 그리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아주 특별한 돼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암컷이군요. Her name is Picasso and she lives in Cape Town, South Africa. 그녀의 이름은 일명 피그카소가 되겠습니다. 피카소가 되겠고요. 발음이 너무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피카소는요.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 살고 있어요. The owner, Joanne Lapsong, saved her from a slaughterhouse and brought her to her farm. 자, 그녀의 주인인 조앤 립송 씨는요, 자기 그 피카소를 갖다가 도살장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에 있던 저기를 구해온 것이죠. 뭐, 다 돼지는 도살이 될 수가 있겠지만, 또 유독 이 픽은 도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걸까요? 그래서 이 돼지를 자신의 농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Brought her to her farm. 놀랍게도요, surprisingly, she discovered that the pig had an unusual talent for painting. 자,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exactly 모르겠지만 이 주인 씨, 조앤 씨가요, 그 자신이 데리고 온 이 돼지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The pig spends hours painting and has since become famous. 이 돼지는 흥미롭게도 여러 시간을 그림을 그리는데 보냈고요. 그때 이래로 계속 유명해졌습니다. Picasso has her own gallery on the farm. 놀랍게도 농장에 자신만의 갤러리까지 가지고 있고요. And her artwork sells for prices ranging from $280 to $2,000. Seriously. 그리고 이 돼지가 그린 예술 작품들은요. 28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에까지 이르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돼지가 그린 그림이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된다는 게 놀랍기만 하네요. 네, 대단한 돼지입니다. 네. 자, 도자장에서 구하기를 잘했네요. 우리 한번 단어 배열해볼까요? 그녀의 이름은 피카소이고 그녀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삽니다. Her name is Picasso. Picasso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시작해 써줘야 되겠죠. And she lives in Cape Town, South Africa. 영어로 주소를 쓸 때는 작은 곳부터 써줘야 되겠죠. 놀랍게도 surprisingly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She discovered that 한 다음에 문장을 써주면 되겠죠. 이 돼지가 아주 unusual talent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림에 대한 재능이죠. 자, pig farm, slaughterhouse, gallery 있네요. 자, 두 젖소가 농장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무엇이 야채, 채소를 먹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죠? 생명체가 에이전트가 나와야 되겠죠? A pig is eating vegetables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Okay,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